다른 과일에 비해서 향도 맛도 빼어나고 또 달콤 새콤한 맛이 정말 맛있는 맛이에요. 복숭아는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는데요. 20초로 부부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혈압이 위험군에 속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극성 있고 짠 거, 매운 거 이런 식사를 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정상 수치를 훌쩍 벗어난 혈압에 고지혈증 등 합병증으로 고생했다는 아내. 하지만 식초를 꾸준히 먹으면서 건강을 되찾게 됐다는데요. 부부의 보물이 가득하다는 식재료 창고. 건강을 위해 모든 음식에 식초를 넣고 있답니다. 참치예요. 요즘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귀족 채소 삼채로 만든 초절임까지. 하나 드셔보실래요? 채소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복숭아 식초를 이용한 건강한 밥상 만들어 볼게요. 먼저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 열무김치입니다. 매콤한 양념장과 송송 썬 쪽파를 넣어주고 모든 맛내기의 포인트를 저는 식초로 사용할 거예요. 소금, 설탕 대신. 새콤달콤한 맛에 복숭아 식초까지 듬뿍 넣어주면 열무의 풋내도 잡고 숙성시킨 듯 새콤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아삭하고 시원한 식감에 열무김치 완성! 이번에는 누구나 좋아하는 유부초밥입니다. 이 정도 식초를 뿌려주세요. 골고루. 밥에다 식초와 통깨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동그랗게 뭉쳐 모양을 잡은 뒤 유부에 넣어주면 새콤달콤 유부초밥 완성! 따로따로 다음은 부부가 꼭 챙겨 먹는다는 채소 초절임인데요. 채소를 썰어 통에 담은 뒤 식초만 넣으면 끝! 소금 설탕 쓰지 말고 그대로 부어주시는데 정말 간단하죠? 마지막 끝까지 전분이 식초가 입혀질 수 있게. 냉장고에서 3일 숙성시킨 뒤 먹으면 더 맛있는 채소 초절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려진 식초 건강 밥상. 아들도 한입 먹어보는데요. 이런 음식들 드시고 나으셔가지고 지금은 두 아들들 걱정 안 하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긴 식초 밥상. 먹는 것만 봐도 흐뭇해집니다. 자, 우리 머슴 고생 많았어 오늘. 맛있어 드세요. 아니, 좋습니다. 내가 먹거리는 책임져. 건강과 함께 찾아온 가족의 행복. 오래오래 누리시길 바랍니다.